네, 오늘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정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오빠가 하나 있죠. 그 오빠 이름 뭔지 아시겠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도 마르다 마리아가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 기름을 붓고 그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던 바로 그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이기도 합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많이 들리셨던 바로 그런 집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처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바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시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은 둘 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기 원하지만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 방법 가운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내 인생을 더 풍요하게 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동생은 주의 발 아래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마리아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39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럼 뭘 하고 있었는가? 마르다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깥에서 예수님, 지금 손님이 왔으니까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너무 분주합니다. 근데 마르다에게 불만이 하나 생겼죠. 왜냐하면 가만히 일하다 보니까 혼자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뭘 하나 봤더니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나만 혼자 일하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네. 나레이션을 했더니 자꾸 이 나레이션 본능이 나오네요. 네. 예수님, 왜 저만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좀 보세요, 마리아. 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네요, 주님. 일 좀 하라고 하세요. 자,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맞는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여기서 이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가 참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혼자만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일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잖아요. 불평을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항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마르다 말이 맞다라니까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응답을 들어보면은 우리의 평소의 상식과는 다르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평소의 상식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땐 분명 마르다 말이 맞는데 근데 예수님 말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 편이 아니라 마리아 편을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41절과 42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많은 일로 염려하고 정신이 없구나. 그런데 마르다야,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관점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분명 마르다가 맞고 마리아가 지금 틀린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맞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인간의 관점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가 손님인가. 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인인가 손님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인인가요, 손님인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태도를 보시면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과 손님으로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다르게 예수님을 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합니다. 물론 중요한 손님으로 대하고 있죠. 손님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손님을 위해서 음식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을 대접해야 하니까요. 손님이 일반적으로 우리 집에 오시면 일반적으로는 누가 음식 준비를 하죠? 주인이 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음식 준비를 해서 손님 대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르다는 자기가 음식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 준비 안 하는 마리아가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방문을 했을 때 그가 방문을 하면 그가 내 인생의 손님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시면 그분은 결코 손님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일깨워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의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누구를 먹이는 것이죠? 주인이 종을 먹이는, 주인이 손님을 먹이는 것입니다. 손님이 주인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손님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바깥에 있을 때 그는 손님이지만 내 인생 안에 오면 그분은 내 인생의 즉시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주인이 손님을 먹이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가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순간부터 누가 누구를 먹이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먹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먹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를 먹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무엇으로 먹이고 있죠? 말씀으로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인생을 먹이기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서 해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 음식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구나. 마르다야,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음식 준비는 너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란다. 너는 그냥 와서 내가 차려주는 이 음식을 먹기만 하여라. 먹어라.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식탁은 무슨 식탁이죠? 말씀의 식탁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왜 주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그 까닭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의 식탁에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뭔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란 그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닌 주인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뭐죠?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그러므로 내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것은 내가 주님을 초대하는 데 있지 않고 주님의 초대에 내가 순종하며 응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에게는 자,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발 앞에 앉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발 앞에 앉아라고 해서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어적으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고 하면 마리아는 주의 발 앞에 그냥 앉은 것이 아니고요, 앉혀진 것입니다. 앉혀졌다라는 거예요.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주의 발 앞에 앉혀졌다. 아멘. 수동태라고요. 수동태. 여러분, 마리아가 주의 발 앞에 앉혀졌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마리아가 스스로 그곳에 앉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 그를 그곳에 앉힌 것입니다. 누가 앉혔을까요? 예수님이 앉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이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은 물론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렇지만 그 집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그 집안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한글 성경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 한 가지,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집안에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초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초대를 했죠?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라. 내게로 오라. 마르다야, 마리아야, 이리 와라. 분명 주님께서는 그 집안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마르다야, 마리아야, 딴 거 하지 말고 이리 와라.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먹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너희가 들으면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의 식탁 앞에 마르다야, 마리아야, 오너라. 여러분, 바로 주님의 초대예요. 여러분, 그 초대 앞에 누가 응답했죠? 마리아가 응답하였습니다. 마리아가 그 초대 앞에 응답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렇게 앉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르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마르다는 그럼 왜 안 앉은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긴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 손님이신데 음식을 준비해야죠. 제가 밖에 나가서 음식 좀 차려서 올게요. 이렇게 된 것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가 많이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예수님께는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 예수님께는 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께는 마르다가 필요하고 마리아가 필요했어요. 주의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초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더 기쁘게 했을까요? 많은 일을 했던 마리아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많은 일을 했던 마리아가 아니라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말씀의 초대 앞에 순종했던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주인은 언제 제일 기쁘죠?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손님이 잘 먹을 때. 할렐루야. 손님에게 음식을 차려줬는데 손님이 잘 먹으면 주인은 기뻐합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들과 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기쁠까요? 아들, 딸이 밥상 다 차려주면서 아버지 진지 드세요. 이렇게 하면 기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기쁠까요? 차려주는 밥을 아들이 맛있게 먹을 때 그때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언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잘 받을 때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들을 때입니다. 그 말씀 들려오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제가 아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아들이 밥을 잘 먹으면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우리 아들이 밥을 많이 먹으면 우리 집 쌀이 없어지네.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밥 안 먹고 스프 먹으면 와우, 쌀이 비축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밥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또 그런 마음을 언제 또 느낄 수 있냐면은 저희 집에 기르는 게 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평소 다른 집에는 안 기르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퍼플 아이 크랩이 있어요.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퍼플 아이 크랩이라고 개 멍멍개가 아니고 그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있잖아요. 예, 잘 모르시는군요. 요만한 개가 있어요. 예,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과학 교실을 하는데 거기서 그걸 얻어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런 걸 많이 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개를 위해서 예? 대야에 흙을 제가 흙까지 깔아주고 예, 그 개를 살리려고 먹여 살리려고 물 주고 먹이 주고 예, 제가 보니까 먹이는 주로 제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또 있어요. 달팽이가 있어요. 왕달팽이라고. 이만한 달팽이가 있어요. 그것도 그 과학교실에서 받아온 거예요. 그 과학교실은 계속 줘요, 그런 거를.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가면 또 왕달팽이가 있더라고요. 와우, 이렇게 큰 달팽이가 있었네. 막 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또 그 달팽이 키우려고 또 먹이 주고 물 주고 달팽이 있을 곳을 위해서 있을 그 상자 같은 것도 샀어요. 네. 달팽이는 공짜로 받았는데 키우려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제가 뭐 그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먹나. 내가 왜 이 걱정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금붕어. 그거는 그냥 어디서 공짜로 받아온 거예요.
금붕어는 공짜로 받았는데 어항 사는데 또 돈 들었어요. 얘네는 또 잘 사나. 또 먹이 주고 막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괜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개미. 와우. 그건 과학교실에서 준 거예요. 자꾸 줘요. 개미는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된 작은 상자가 있어요. 그 안에 투명한 파라핀 같은 게 있고 거기에 개미를 얹혀서 줍니다. 그럼 개미가 그 파라핀 속에 막 집을 지어요.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찰하라고 주는 건데 그 개미가 또 잘 사는지 저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예, 초콜릿도 넣어주고 얘가 물을 먹어야 될 텐데 물도 넣어주고 예, 물 한 방울 넣어주고 할렐루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얘네가 먹으면 마음이 막 기뻐지더라고요. 이상한 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하물며 집에 기르는 그 작은 것들도요. 이게 주면 먹으면 기쁘더라고요. 걔네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로지 먹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먹는 걸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안 먹으면 걱정이 돼요. 저는 하물며 그 작은 것들 먹이는 것도 기쁨이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이 먹을 때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먹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졸지 마시고 잘 듣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좋아하실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먹기만 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누가 주께 더 가까이 가죠? 마리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주님께 가장 가까이 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삼으면 언제나 빙빙 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전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그 주저하지 말고 그 발 앞까지 가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고만 있어도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견하는 영적인 교훈은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일을 선택하지 말고 예수님을 선택하라. 아멘.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함께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이게 무슨 뜻이죠?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염려하고 있니? 네가 염려하는 이유는 그 일 때문에 너가 염려하는구나. 근데 마르다야, 염려하지 말아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일이 아니란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란다. 마리아가 선택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마르다는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왜 많은 일로 염려하죠? 그 까닭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그래요. 일이 많기 때문에, 일이 어렵기 때문에 내 인생에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염려가 찾아오는 이유는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고, 일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고,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 하면 언제나 근심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하시는 인생,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그 자리에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함께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가만히 있으라고 했죠. 무엇을 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몰라요. 우리더러 하라고 했으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언제나 이런 음성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가 돕는 길은 가만히 있는 것이다. 어떻게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전쟁이 있어요. 역대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세일 자손의 침입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남유다가 받은 공격이. 근데 여호사밧 왕이 딴 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엄청난 군사력으로 밀려오는 그 외적의 침입 속에서 여호사밧이 했던 일은 모든 민족을 모으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여호사밧이 모든 민족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함께 역대하 20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0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아멘.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음성은 너희는 그냥 가기만 하여라. 그 전쟁터 속에 그냥 가기만 하여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그 자손들이 군대를 이루어서 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있어요. 여러분, 그 군대 앞에 누구를 세웠느냐? 성가대가 섰어요. 군대의 최선대에 누가 섰다고요? 성가대. 할렐루야. 콰이어가 섰다고요. 여러분, 콰이어가 서서 그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는 처음부터 이 전쟁을 자기의 힘으로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모압과 암몬과 세일 자손이 함께 쳐들어오는데 그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싸움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싸움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까닭은 언제나 내가 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신다면 가장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졌고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 번째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르다에게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마르다야,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말아라. 너가 하려고 하니 염려가 너무나 많구나. 마르다야, 너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일이 아니고 많은 능력이 아니고 단 한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이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불가능이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한 분을 붙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만 믿는 믿음과 신뢰가 이 예배 속에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42절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4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아멘. 이 한 가지뿐인데 이 한 가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죠? 결코 빼앗기지 않는 한 가지예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는 한 가지.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것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그 어떤 것도, 외모도, 건강도, 심지어는 내 생명도, 아무것도 영원히 내가 뺏기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니란다. 딱 한 가지다. 그 한 가지는 영원히 뺏기지 않는 것이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내 인생을 선택하시고 영원까지, 저 천국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실 분, 영원히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실 분, 예수님 한 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봅니다. 세 번째로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이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은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본 거예요.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여기서 우리는 누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누가 필요한 것인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나눈 영적인 교훈은 나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나는 뭐가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보는 이 영적인 교훈에서는요, 관점을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는 뭐가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이 문맥상으로는 더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지만, 지금 마르다가 뭐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뭐를 대접하려고 염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뭐를 주려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르다가 고려해야 될 게 뭐죠? 예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실까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뭐를 좋아하실까? 이게 마르다의 질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질문은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나에게 뭐를 주려고 지금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뭘 줄지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많은 걸 필요로 하는 게 아니야.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뿐이다.
할렐루야. 오직 한 가지 뿐이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너 자신이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마리아는 뭐를 준비했죠?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마르다는 바깥에서 음식을 차려서 음식을 차려 들어가려고 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한번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재산을 원하지 않으시고 나의 능력을 원하지 않으시고 나의 업적을 원하지 않으시고 나의 외모를 원하지 않으시고 나의 건강을 원하지 않으시고 나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나는 너를 원한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자매들이 형제에게 꼭 듣고 싶은 말 아닌가요? 나는 다른 게 아니야. 바로 너를 원해. 그러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바란다. 마르다처럼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만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업적을 쌓아야만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재산이 있어야만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단한 것을 준비해야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냥 와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 하나뿐이다.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염려하지 말아라.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오면 되는 것이란다. 여러분, 그냥 간다는 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것, 이게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나의 업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마음만 있으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주님이 나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께 가십시오.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제가 제 아들 이야기 오늘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어버이 주일날 우리 아들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선물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아들이 그 옛날에 몇 년 전에 좀 어렸을 때 정말 감동적인 선물을 하나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아들이 효자예요. 근데 그때 받은 선물이 뭐였냐면은 그 어버이날에 선물이었는데 물론 우리 아들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뭘 많이 사거나 할 수는 없죠. 본인이 직접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무슨 집에 있는 뭐 달력 종이, 색 종이, 무슨 연습장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장을 이렇게 그거 아시죠? 포장 뜯으면 또 포장 있고 포장 뜯으면 또 포장 있고 그거 있죠. 우리 아들이 그때 한 다섯 살쯤밖에 안 됐을 텐데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아들이 천재인가 막 이런 생각을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근데 이게 뜯었더니 안에 또 뭐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이제 색종이 써보니까 뭐 달력종이 또 뜯어보니까 연습장 종이 뭐 이런 거였죠. 뜯고 한 다섯 번쯤 뜯어보니까 제일 속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지우개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지우개. 쓰던 지우개.
새 것도 아니고. 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내가 무슨 지우개가 필요 있나?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는 거. 무슨 쓰던 지우개를 왜 주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전혀 지우개가 필요하지 않아요. 전 연필로 안 쓰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쓰던 지우개를 받았지만 우리 아들에게는 레고를 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모의 마음이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죠, 마음. 아, 우리 아들이 나를 생각해 줬구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걸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보다 하나님은 더 부자시고요. 나보다 하나님은 더 능력이 있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뭐를 가지고 나가겠냐고요. 내게 있는 거 뭐 가지고 하나님 자랑할 수 있나요? 실은 그거 전부 하나님 건데 내가 뭐 능력 있다고 자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내가 그거 조금 보태줬다고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나의 소유도 아니라고요. 그냥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작은 마음 하나에 우리 아들처럼 지우개 하나 준비할 수 있으면. 저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난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뭘 좀 많이 준비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 내가 교회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보니까 너무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주께 나아갈 때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주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받으실 것입니다.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넌 정말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나 마르다야,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많이 준비해야만 내가 널 받아주는 건 아니란다. 걱정하지 말아라. 많이 준비 안 해도 된다. 할렐루야. 목소리도 잘 안 나.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된단다, 마르다야. 그냥 와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와라. 너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내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뿐이다. 너만 오면 된단다. 할렐루야. 너만 오면 된단다. 오기만 해라. 가지 말고 오기만 해라. 내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실패했다고 어디 도망가지 말고 그냥 오기만 해라.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어디 딴 데 갔다가 오지 말고 그냥 오기만 해라. 오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내게로 오너라. 여러분, 내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필요로 하시는 단 한 가지는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러한 주님의 초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냥 와라. 가진 거 없어도 괜찮다. 그냥 와라. 그냥 오면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내가 너를 풍요하게 채워주리라.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게로 오너라.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것 단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작은 마음, 주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가장 놀랍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오후에 예배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해요. 예, 주님, 저도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게 필요한 한 가지 예수님 뿐이십니다. 내 인생의 손님 말고 주인으로 와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 앞에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오직 한 분뿐인 주님으로 고백하며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만을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 한 분만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내게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대하며 또한 나를 초대하시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아버지여, 내게 필요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원하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게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내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내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예수님, 예수를 그리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란다. 한 가지. 주님, 내가 한 가지, 내게 필요한 단 한 가지, 내게 필요하신 분 단 한 분, 예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는 너무나 염려와 근심이 많았습니다. 내게 너무 염려가 많았던 것은 내게 많은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해야, 많은 조건을 갖추어야, 많은 스펙이 있어야, 대단한 조건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오늘 내게 찾아와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있는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그냥 나아갑니다. 주님, 저 많은 것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아갑니다. 저 많은 것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 그래서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너라, 나오너라, 나오너라. 내가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이대로 나아가오리.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모든 염려함이 떠나갈지어다. 근심함이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붙잡는 그 순간에 모든 염려가 떠나갈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붙잡는 그 순간에 모든 근심은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있는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그냥 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합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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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앞에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 부르신 그곳에 내가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초대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주님의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울리치의 자리,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비상수련회의 자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며 저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가장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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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필요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 한 사람만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내가 그 주님 앞에 받은 것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냥 이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조건이 있어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 내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내게 필요한 것 오직 너뿐이란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 너무 많은 것을 가져오려고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 너무 많은 걸 이루려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냥 그 모습이면 충분하다. 일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란다. 네가 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내가 할 것이다. 너는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볼지어다. 도망가지만 말아라. 다른 곳에 가지만 말아라. 그냥 거기 있기만 하여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너 혼자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만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그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결코 빼앗기지 않는 한 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 한 분만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들어 주님께 영원하게 하시네. 모든 힘이 그리스도를 주 하시나면